Hi guys,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은 어원에 있다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방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 Are you ready guys? Let's roll! 방탄이라는 것은 총알이 막는 것이죠. 지나가다 보니까 방탄 커피가 있더라고요. 요즘 한참 유행이라고. 이게 단백질이 높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낮아서 High Protein, Low Carbohydrate. 총알도 막을 만큼 그런 에너지를 준다고. 그래서 이름이 방탄 이란 이름 붙었답니다. 방탄소년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은 너무 유명하죠? 실은 방탄소년단.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한데. 그럼 우리 이런 방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탄은 총알을 막아준다인데, 총알부터 살펴보면, 전에 한번 살펴본 적 있었는데, 뒤에 ET가 붙으면 작다는 뜻입니다. 총알은 bullet. bullet 했는데 뒤에 it가 붙죠. 원래는 ball, 공이에요. 공, ball. 그 it가 붙은 거거든요. ball에 it가 붙어요. 그래서 bullet인데 스펠링이 바뀌어요. 발음도 바뀌고. 그래서 bullet 하면 총알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총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총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옛날 총알은 작은 공이에요. 이렇게 작은 공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bulle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총알을 막아준다. 그것에 proof가 붙었는데, 그것의 동사형인 prove를 살펴보면 pro, 앞이란 뜻이에요. pro, up. 그리고 v, 존재하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v는. 그래서 앞에 두고 테스트하다는 뜻이에요. prove. 원래의 의미는 테스트하다, 증명하다는 뜻으로 요즘에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bullet proof, 총알 테스트를 통과한. proof가 붙은 건 많은데, 예를 들면 waterproof 하면 물 테스트를 통과한. 그래서 방수. soundproof 하면 방음. 마지막으로 windproof, 방풍 그런 뜻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Then don't forget here. Here and here. See you around, guys. Thank you.